유럽연합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가입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번 시간에는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EU가 추진하는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38조 원을 지원하는 EU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입니다.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보건위기와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건데요. EU는 회원국만 참여할 수 있던 이전 프로그램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비유럽 지역 6개국에도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가 여기에 해당하죠.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6개국 중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고요? 준회원국 가입전 현재 우리나라 연구자는 다른 회원국 연구자의 파트너 기관으로만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 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연구비를 자체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앞으로는 우리나라 연구자가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주관기관으로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호라이즌 유럽 협정 체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글로벌 공동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